정 시작하겠습니다. 일곱. 아, 치즈볼. 일일 PT 체험권 사용하려고 오신 거 맞죠? 네. 아, 핏불리님 생각하고 오셨어요? 아, 지금 저쪽에서 다른 고객님 PT 진행 중이셔서 저랑 일단 오늘 체험하시고 그다음에 PT 등록은 핏불리님으로도 가능하시거든요. 저도 괜찮아요. 농담이. 일단 지금 체지방량이랑 골격근량을 조금 봐야 되니까 제가 측정부터 조금 할게요. 네. 근데 지금 죄송하지만 인바디기가 고장나서 오늘 눈바디로 측정을 진행할 거거든요. 그럼요. 저는 딱 보면 알죠. 네. 제가 한두 명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측정 시작하겠습니다. 자, 쭉 서 계시면 돼요. 네. 한 번만 좀 돌아봐 주시겠어요? 네. 죄송한데 몇 군데 좀 손으로 찝어봐도 되죠? 예? 여기 한 번. 뱃살 한 번만 잡아볼게요. 여기 턱 밑살 한 번만. 조금 흔들리네. 약간 물살. 자, 손목 둘레 한번 재보겠습니다. 손목 한번 접으시겠어요? 아파요, 아파요. 잠깐만요. 아, 손목 10cm 됐고, 지금 체중은 정상 체중 안에 들어가긴 하시거든요. 그런데 조금 문제가 많으신 것 같아요. 아니, 이제 해결해 나갈 거니까 문제 없고요. 네. 근데 골격근량이 일단 너무 부족하고 육안으로 봤을 때는 약간 제법 탄탄해 보이시는데, 근데 그게 다 페이크인 상태.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잠깐만요. 지금 배 좀 잠깐 주먹으로 쳐볼게요. 괜찮으세요? 아, 지금 이거 봐요. 지금 코어가 약하다는 거거든요. 네. 다른 분들은 주먹으로 쳐도 끄떡 안 하고 서 계시거든요. 지금 한 두어 걸음 정도 뒷걸음질 치셨거든요. 이런 걸로 봐서는 골격근량은 약 15% 정도? 그리고 지방량은 30% 정도. 전형적인 대장 지방형이시고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방향성을 잡는다고 했을 때, 코어 부분에 좀 집중을 해서, 일단 몸의 중심부에 힘을 좀 키우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게 또 제가 전달을 해드릴 거고, 그러면 일단 부족한 코어 근육을 자극하기 위해서 윗몸 일으키기를 조금 같이 해볼까요? 네, 가시죠. 이 목으로 올라오시면 안 돼요. 그렇지. 하나, 옳지. 둘, 그렇지. 셋. 좋아요. 넷. 굿.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다섯. 여섯. 뭐 하시는 거예요? 일곱, 여덟, 아홉, 할 수 있어, 할수 있어. 아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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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시는 거예요? 아홉, 계속 하세요, 계속 하세요. 아홉, 할 수 있어, 할수 있어. 아홉, 열. 그렇죠. 잘했어요. 자, 한 세트 더 갈게요. 잠깐만 쉬세요. 오케이. 자, 하나. 올라오세요. 올라오세요.
둘, 늦어졌어. 속도 늦춰졌어. 셋, 빨리빨리 올라와, 올라와.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넷. 지쳐요? 아까 먹은 거 생각해. 다섯, 빨리 올라와, 빨리 올라와. 여섯. 오케이, 한 세트 더. 하나. 둘. 뭐 하시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자, 한 세트 더 할게요. 한 세트 더. 아이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너무 무리하면 안 되니까, 차차 조금씩 키워가는 방향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손님 같은 경우는 기어가는 훈련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키워야 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식단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 평소에 먹던 식사를 2분의 1로 줄이는 방식으로? 뭐 평소에 떡볶이나 뭐 패스트푸드 많이 좋아하세요? 아, 죽어도 포기 못하고, 대신 반으로. 그러니까 안 되죠. 살 절대 안 빠집니다. 네. 초반에는요, 조금 적극적으로 커팅을 좀 해야 되거든요. 아무래도. 그리고 이런 음식들이 중독성이 있어요. 그래서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더 땡기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악순환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맛있는지도 잘은 모르겠던데. 맛이 맛있어요? 안 먹은 지 30년이 넘었거든요. 네. 아니, 안 먹어야 되는 거니까. 안 먹어야지라고 생각하면은 되지 않나? 사실 저는 야식 먹는 게 어떤 기분인지도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거를 신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저처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셔야 되는 거예요. 네. 저는 끊으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안 그러면 살 빼기는 힘들어요. 네. 1일생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아, 네네네. 그러면 3개월 등록하시겠어요? 그쪽으로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하시죠. 그러면 3개월 진행하시는 걸로, 아, 핏벌리님 담당으로 제가 정리할게요. 핏벌리님 굉장히 요즘에, 오셨어요? 네. 아, 지금 여기 고객님께서 핏벌리님하고 PT하고 싶으시다고 문의하셨거든요. 네. 두 분이 말씀 나누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저기 마지막으로 떡볶이. 떡볶이 안 돼요. 응? 돈가스 안 돼요. 아셨죠? 그런 거 먹고 살 빼려고 하시면 안 된다고요. 떡볶이 좋아하신대. 떡볶이를 먹었으니까 여기 오신 거죠. 그러니까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말이 쉽죠. 윤블리님처럼 타고난 복근 있으면 말안 하겠는데. 지금 웃음 참는 거예요? 복근이 제가 본 복근 중에 제일 아름답거든요. 그러니까 저처럼 되시라는 뜻에서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거라서. 예, 뭐 이해 있으신가요? 떡볶이 먹고 살뺄 수는 없잖아요, 사실. 윤블리님처럼 타고난 못해 말하면 이해를 못할 수 있는데, 회사 우리 회원님은 떡볶이 때문에 여기 오신 거거든요. 제그 돈으로 먹고 사는 거라. 맞네요. 그러면 언젠가 저처럼 되실 수 있으니까 현실적으로 목표 잡으시면 돼요. 너무 저처럼 돼야겠다라고 하시기보다는 떡볶이 먹어가면서 그냥 현상 유지 정도? 그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유부리님. 제가 땡기세요. 맞아요. 할게요. 네. 네. 회원님 많이 놀라셨죠? 저희 윤블리님이 타고난 못해 발음이라 약간 일반인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아까 복근 보셨죠? 하, 저는 저 배꼽 모양을 세상에서 제일 예쁜 배꼽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상담을 마저 도와드릴게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특별히 고민되는 부위가 있으실까요? 허벅지, 뱃살. 그게 많이 그 걱정이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힙업. 또 여기가 힙업 공장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한번 몸을 먼저 보고
어디가 부족한지 제가 먼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한번 돌아봐 주시겠어요? 제가 엉덩이가 어느 정도인지 보고 가능한지 말씀을 드릴게요. 엉덩이 죄송한데 엉덩이 좀 짚어주시겠어요? 제가 엉덩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게 엉덩이인가요? 아, 엉덩이가 없으시구나.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랑 운동하시면 여기 힙업 공장에서 엉덩이를 만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엉덩이를 만드는 거. 선생님, 왜 이렇게 살이 찌신 거예요? 평소에 뭘 많이 드셨어요? 아, 치즈볼. 치즈볼 생각만 해도 제가 치즈볼도 먹어봐서 알거든요. 저도 20kg가 치즈볼 먹고 쪄가지고, 아, 이해됩니다. 치즈볼 좋아하시는구나. 아, 공감대가 형성이 됐어요. 아, 치즈볼. 근데 사실상 치즈볼 같이 맛있는 음식을 어떻게 참아요? 그거는 못 참아요. 식품공학 석박사 선배님들이 만든 건데, 그거 어떻게 참습니까? 맛있는 건 먹어야죠. 다만, 먹은 만큼 태우면 돼요. 각오만 좀만 해주시면, 제가 먹은 만큼 태워드릴게요. 할수 있죠. 치즈볼 하나에 한 300칼로리 되거든요. 그거 한 5개 먹었으면, 오늘 집에 못 간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우리 윤블리님이요. 윤블리님은 사실 운동을 안 해요. 그냥 타고난 몸이에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한 1%만 타고나는 몸인데, 아, 지금 보이시죠? 그냥 생활이 운동이에요. 가만히 있지 않고 저분은 그냥 그냥 타고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분을 보면서 뭔가 저분처럼 되고 싶다 상상도 하지 마세요. 저분은 그냥 상위 1% 타고난 몸매. 그렇게만 알고 계시고, 회원님은 저랑 그냥 같이 열심히 몸을 만들면 될것 같아요. 타고난 거예요, 타고난 거. 저희 힙업 공장의 간판입니다, 간판. 네. 그럼 우리 본론으로 돌아가서. 아, 아까 윤블리님이 좀 상처 주는 말을 하신 것 같아요. 떡볶이 먹으면서 어떻게 살 빼냐고. 윤블리님이 사실상 저런 걸안 드셔가지고 저런 몸매를 유지하는 거라 남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상처받지 말고, 그냥 마음을 저한테 열고, 왜냐면 저는 이해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운동 열심히 한번 해봐요. 할수 있어, 할수 있어. 괜찮아. 그리고 만약에 떡볶이를 먹던, 치즈볼을 먹던, 먹었으면 단백질만 좀 같이 드세요. 내가 치즈볼 너무 못 참겠다. 그러면은 치즈볼 먹을 때, 닭가슴살을 먹어요. 탄단지를 맞춰야 되니까. 떡볶이를 먹었다. 그럼 거기다 계란 한 5개 집어넣어서 먹어요. 그렇게 탄단지를 맞추면은 괜찮아요.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드세요. 저는 절대 혼내지 않습니다. 드셨으면 그냥 솔직하게, 아, 나 오늘 떡볶이 먹었다. 아이스크림 먹었다.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저 절대 혼내지 않습니다. 그냥 먹은 만큼 운동을 시켜드릴 거예요. 원래 청소할 때도 저렇게 항상 복근을 자랑하면서 청소를 하세요. 제가 절대 저러고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 남자들이 쳐다본다고 그래도 항상 저렇게 탑을 입고 다니세요. 복근 부심이 있으셔서 우리 정말 같이 열심히 목표를 향해서 우리 윤블리님처럼 될수 없지만 그래도 회원님이 몸에 맞는 운동을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우리 같이 한번 으쌰으쌰 한번 해봐요. 아, 윤블리님, 사실 저도 사장이지만 윤블리님이 걸어다닐 때마다 시선이 자꾸 일에 집중이 잘안 돼요. 워낙 몸매가 타고나게 좋으셔가지고. 아무튼 우리 같이 한번 열심히 해봐요. 화이팅! 꼭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같이 회식으로 엽떡 먹으러 가는 걸로 해요. 그건 제약속했습니다. 으쌰으쌰.